스타킹 화학? 양초와 비닐봉투가 같다고? 이게 대체 뭔 말일까? 탄화수소, 이름 그대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분자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막대기는 두 원자가 결합했다는 의미다. 이게 독특한 건 같은 방법으로 탄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분자를 계속 이렇게 이어붙인다고 뭐가 달라질까? 다른 건 오직 분자의 크기뿐인데 기본 구성물이 같다면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그 성질이 바뀔 것 같진 않다. 하지만 일단 커지면 분자 간 인력은 강해질 것이다. 몸체가 작을 때는 분자 간 인력도 너무 작아서 서로에게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런데 덩치가 커지고 쪽수가 많아지면 분자 간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한다. 인력이 세다는 건 분자끼리 점점 가까이 뭉친다는 얘기다. 분자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건 그 상태가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다시 고체로 바뀐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탄화수소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의 수가 4개 이하라면 대부분 기체로만 존재한다. 5개부터 액체가 되기 시작하고 점점 탄소 수가 늘어나면 점도도 증가한다. 끈적끈적해진단 말이다. 식용유로 사용하는 탄화수소 탄소가 18개쯤 있다. 거기서 탄소수가 더 커지면 왁스나 양초 형태로 되었다가 탄소수가 더 커지면 비닐봉투가 되기 시작한다. 덩치가 커질수록 분자 간 인력이 강하게 작용해서 기체가 액체가 되고 더 커지면 고체로 바뀌는 것이다. 이처럼 분자의 크기가 분자의 성질을 결정할 수 있다. 영화 고질라에 나오듯이 크기가 정말 중요하다. Size does matter. 이렇게 크기가 큰 분자를 고분자라고 한다. 플라스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고분자의 다른 이름이다. 매년 엄청난 양을 생산하는데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잘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을 뿐더러 질기고 가볍다. 변형하기도 쉽고 분자 구조를 바꿔 여러 가지 유용한 성질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너무도 흔해서 고분자가 아닌 걸 주변에서 찾기 더 힘들 정도다. 고분자는 일상의 재료고 일상의 학문이다. 놀랍게도 자연에도 이미 고분자가 존재한다. 단백질, 탄수화물, DNA 등이 모두 고분자다. 우리 주변에 거의 모든 게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와 같은 생명체도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서 퀴즈! 공기와 석탄 그리고 물에서 만들어지며 거미줄보다 가늘고 강철보다 강한 고분자, 이것은 무엇일까? 잠시 화학의 역사 속으로 빠져보자. 1900년대 당시 최고의 화학자 에밀 피셔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분자량 4천이 넘는 화합물은 만들 수 없다고 단언했다. 당시로서는 거대한 분자란 킹콩이나 고질라처럼 불가능한 존재였다. 그런데 1920년대 초 독일의 화학자 슈타우딩거가 이에 반기를 들었다. 거대 분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의 발표를 들은 청중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코끼리를 단 한 번도 안 본 사람들한테 코끼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슈타우딩거는 몇 가지 실험을 통해 거대 분자가 가능하다는 가설을 세운다. 화학자 김경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허먼 슈타우딩거의 이 실험 이후로 사람들이 화학결합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단위 분자들을 화학결합을 통해서 계속 붙여가지고 탄소가 수백 개, 수천 개 있는 거대한 분자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봤던 단백질이나 핵살이 조그만 분자들이 끈끈하게 엮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분자였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DNA의 발견도 사실은 허먼 슈타우딩거의 이 가설이 확증됨으로써 만약에 DNA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그게 거대한 분자가 아니라 개별개별 단위 분자들이 좀 엉켜서 있었던 거라고 했다면 그 구조를 풀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나비 효과인데 이 거대한 분자가 화학적으로 존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이후에 사람들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 획 바뀝니다. 우리가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슈타우딩거가 고분자가 가능하다는 거대 분자 가설을 세웠다면 이를 보란 듯이 증명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화학자 캐러더스다. 1935년 캐러더스는 거미줄보다 가늘고 강철보다 강한 고분자 섬유를 최초로 합성한다. 이게 바로 나일론이다. 초창기 나일론의 용도로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여자들의 스타킹. 1939년에 나일론으로 처음 스타킹이 만들어지자 그야말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이를 시작으로 자연에 없던 신물질들이 마구마구 등장했고 20세기 기적의 물질, 플라스틱 시대가 열린 것이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한번 쓰다듬어보자. 매끄러운 고분자들의 감촉이 느껴지지 않는가? 이제 우리는 고분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